네,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년도 학부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동 운영 과정이라든지 연수 과정 빼고 학위 과정 여태까지 다 해왔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의 재능. 자, 오늘 남은 학위 과정 중에 마지막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는 가기 어려운 계열.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의학계열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의학계열을 전공해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더구나 외국인 신분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가운 입은 거에 대해서 국적 기준으로 배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약사까지도 미국 국적 외의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파머시나 또는 메디신 전공을 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결국은 의사 자격증 따기까지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의대 기준으로 과연 외국인 유학생을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 유치하고 있는지 의학계열 탑 27개 대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입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의대 기준으로 학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건양대 제2 캠퍼스입니다. 건양대학교는 12년 특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해서도 의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무려 14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4로 하면 1년에 3명 내지 4명은 꾸준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6년 과정이기 때문에 1년 기준 인원은 좀 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 외국인 대학생 의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수는 건양대가 14명으로 전체 의학계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12명으로 2위고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의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연세대학교 3위고 10명이 2018년도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1, 2, 3위 보면은 두세 명씩 정도를 매년 평균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학생이 지금 10만 명이 넘어갔는데 의대에서 뽑는 인원은 지극히 소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경주분교 있습니다. 한의학과가 유명하죠. 8명입니다. 그래서 의대, 의예 한의대 있는데 8명으로서 4위고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8명으로 역시 공동 4위라고 보면 되겠죠. 연세대학교는 서울 캠퍼스 10명, 원주 캠퍼스 8명, 18명을 서울과 원주 캠퍼스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개 통합 캠퍼스 합친 것으로는 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제2 캠퍼스, 천안 캠퍼스, 의대 치액은 천안에가 있습니다. 7명을 유치하고 있고 6위에 해당합니다. 네, 중앙대 의대 있습니다. 중앙대 의대 6명, 1년에 1명 정도 유치하고 있고 예과 본과 합치면 6년이니까요. 그래서 8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고려대 동일합니다. 중대의대, 고대의대 다 7, 8위 동일하고요. 을지대 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5명을 유치하고 있어요. 1년에 1명 정도 을지대에 들어간다. 그래서 9위에 해당합니다. 네, 제주대학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4명. 제주대학교는 수위에도 있죠. 1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의대는 정말 외국인 유학생이 재적하기에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기에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려운 데가 의대 계열입니다. 한국에서도 그야말로 탑 1%, 2%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는 만큼 외국인들도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의학계열 11위에서 2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입니다. 1년에 1명 받을까 말까요? 다음 대학 한양대 의대, 강원대, 대전대, 경상대 3명씩 유치해서 12에서 15위까지 랭크되어져 있고요. 경희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가천대, 경북대, 충남대 의대 2명씩 해서 16위서부터 20위까지 그렇게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2명이라는 것은 2년, 3년에 1명씩 정도 뽑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의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 의학계열 11위에서부터 20위 정도가 두세 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명 뽑을까 말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1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4년에서 6년 정도에 1명씩 뽑을까 말까 그러한 대학들이죠. 네, 그 대학이 21위서부터 27위까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의대, 건대의대, 원광대의대, 전북대의대, 동신대, 한의대죠. 충북대, 인제대, 가톨릭대 이와 같은 의대, 한의대에서 한 명씩을 유지하고 있어서 4년, 5년, 6년에 한 명씩 정도 뽑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대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한국 학생이 의대 가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이고 물론 아직 노벨 의학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의료 수준이나 의학 기술 또 의학적인 학문의 발달은 선진국 수준에 있습니다. K-POP, K-EDU, K-MEDI, 또 관광 이와 같은 부분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그 부분과에 있어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인 데는 인색하다. 반대로 한국 대학의 의대를 가는 경우는 아주 높은 사양의 퀄리티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간다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의대 가서 의학계열에서 진학해서 의사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위 과정 기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의대 1위에서부터 27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